네, 오늘은 249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품질 검수 및 관리 강화 방안과 청소년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품질 검수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20일 시문시답에서 우리 시민께서 공동주택 품질 검수한 운영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제가 그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끝에 오늘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쟁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대책을 이번에 마련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금년 1월 25일자로 신도시 지역의 건축과 주택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그 후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해 왔고, 또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서 여러 가지 하자 문제라든지 불편사항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 주권에 의 제한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 검수단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품질 검수단 운영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차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골조 완성 단계 한 차례 하고, 그 다음에 사후검사 전 부실을 한 차례씩 해서 두 차례씩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두 차례를 더 추가해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바닥 안충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품질 검수단 운영과는 별도로 두 차례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전 점검 시기를 지금 현재는 준공검사 전 90일 전후로 정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내부 마감재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검사 전, 사용검사 전 60일 전후로 시기를 좀 늦춰서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점검 참여인원을 늘리고 또 검수시간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검수단을 이제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택단지 크기에 따라서 검수단의 숫자도 좀 늘리고, 검수단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간은 지금 한 두세 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시간을 충분히 늘려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정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눈으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점검을 해왔습니다만, 단계별 공정에 따라서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업체에서 추천한 그런 업체,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제공한 뭐 자료를 줬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기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관리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이게 이제 의무 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지에 대해서만 순회 방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택관리사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서 소규모 주택단지까지도 방문관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단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신규단지, 또 갈등이 있는 단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 부분에서 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 처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공 2년 이내의 단지의 시공사를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시 주관으로 매주 간담회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시 주관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의시 그래서 합쳐서 이제 3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기관과 주택 단지가 온라인을 통해서 문서 유통이나 정보 공유 또 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요청할 경우에 시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공고를 사전에 검토, 자문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1년 이내의 단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중앙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LH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와 협력해서 첫 단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입주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단추 프로그램은 이제 첫 번째 입주하는 단지에 추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당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